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이화랜드 오면 요런 농장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호텔처럼 깨끗하고 넓고 정리정돈 잘 해놓았습니다. 놀러 오시고 구경 오시고 힐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럼요. 자랑해야지.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조금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종자들여 와서 조금씩 늘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예쁘다. 그죠? 아메스트로 금은 아직은 제가 자구 번식을 하는데 뿌리를 살짝 덜 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예, 맞습니다. 3만 원에 소개합니다. 포트는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지만 뿌리가 살짝 덜 내린 아이들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대놓은 아이들은, 아, 뿌리가 안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메스트로 금.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자구가 어때요? 여기 뿡, 저기 뿡뿡뿡뿡 나오죠? 끝내줍니다. 자, 내가 이렇게, 비쌌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만한 거, 요 근간에도 아메스트로 금이 비싸지만, 예전에 몰개인 금하고 아메스트로 금은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공행진을 했던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 조금 큰 아이를 원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색동젤리금,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 끝은 색동으로 되고 안에는 이렇게 젤리젤리합니다. 색동젤리금 할인합니다. 8만원짜리가 6만원에 할인하고, 지금 보는 포트는 15cm 포트로 제가 식재해 놓았습니다. 이쁘죠? 괜찮았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드롭 황금. 요즘에 장안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렇게 많이 봤다 그래서 제가 만드신 분꽤 어떻게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제가는 안 만들었어요. 어머나, 이거 뭐가 닮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죠. 다 비슷하나 이름이 드롭 황금으로 출하합니다. 많이 영상에 찍어서 소개해 주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15cm 포트인데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요 아이는 4만 원. 그다음에 17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6만 원. 아, 이뻐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이뻐요? 이쁜가요? 끝내주는가요? 드롭 황금. 아유, 그래요. 제가 금밭에 놀러 왔는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자, 세트 메뉴 세트로 소개하는 아이들도 구경 잘했지만 이렇게 단품으로 이제 금도 예전에 40만 원, 50만 원, 아이고, 100만 원, 300만 원 했던 시절 생각하면 아주 좋은 가격에 소개합니다. 자, 요 아이 얼마나 예뻐서 소개 한번 할게요. 어메, 세상에. 블루드래곤이요. 예, 블루드래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 번만 기다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니 아프니까 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찔러 보세요. 자, 5만 원짜리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블루드래곤 5만 원짜리를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괜찮았어요, 가격? 네, 여기는 구독자님들이 저희 집에 입구예요, 입구.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 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요 배대 갈게요. 우아표 레옹 모주입니다. 이 모주를 보고 구독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뾰족뾰족한 창도 멋지잖아요. 아이고, 금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이 우아표 모주, 자, 구독자님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길 바래요. 예, 우아표, 아유, 뭐죠? 우아표 레옹입니다. 세상에. 제가 요만한 아이를 약 8개월 정도 키운 아이가 바로 요 아이. 이렇게 큰 대품이 필요하면 문자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이 뒤로 이럴까 봐서 가격 공개는 작은 사이즈만 하겠어요. 우아표 레옹이고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는 화분은 15cm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적심 원하시면 해드려요. 제가 적심해서 약 25개 정도 땄거든요. 8월 25일 날 최초 적심했고, 11월 달에 2두
뗐고, 그리고 또한 번, 1월 달에 또 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샴페인, 그럼 아직도 중국 상인? 예, 대륙 분들이 와서 핑크 샴페인 금 있습니까? 소품이요, 대품이요, 대품 있습니까? 하는 요 아이는 커 비싸요. 자, 핑크 샴페인 금요 아이는 15cm로 제가 키웠습니다. 우리 맞아요. 왜 작은 거 있을 때 사지 그랬어요. 자, 요 아이는 20만 원. 핑크 샴페인 금 20만 원입니다. 엽성 보시고, 색상 보시고, 두께 보시고, 역시 쑥쑥이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핑크 샴페인 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 영상에 피델리오 전쟁 났던 얘기를 해드렸어요. 21년도에 피델리오가 300만 원? 이렇게 하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수입품이 그때 당시에 5만 원 정도에 판매해서 제가 재봉급 한달 거를 톡 털어서 샀습니다. 지금 얼마냐고요? 세상 하나에 150이요. 네. 자, 그리고 하나에 15만 원까지 내려와서 제가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멋진 피델리오가 제가 두 가지 소개할게요. 자, 환엽 피델리오 UI 8만 원짜리입니다. 8만 원짜리 17cm 분해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15cm 분에 식재되어 있는 피델리오는 5만 원입니다. 왜 가격이 저희는 맞습니다. 대품, 중품 이상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 피델리오, 아이고, 지 거는 빨갛고 내 거는 왜안 빨갛냐고. 묵혀야지. 어머, 야는 또, 어머, 별났다. 너참 이쁘다, 야야야. 야, 내 거보다 더 이쁘네. 자, 이렇게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만 보면 그 매력을 다 발산해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우, 매 세상에. 자, 피델리오 지금 5만 원이요. 내가 그때 300만 원 하던 시절에 15만 원에 한달 봉급을 다 털었던 아이. 아유, 세상에. 자, 이게 피델리오입니다. 이렇게 뒤태요. 역시. 자, 요 아이는 견본이고요. 자, 요 아이 이렇게. 아메, 물만 들으면 되죠? 예, 피델리오는 키우는 과정에서 물이 살짝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대품인데, 여기도 대품, 저기도 대품, 대품 천국에 제가 왔습니다. 요 화분이 35cm도 있더라고요. 마돈나.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힘드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요렇게 보스 나는 아이들을 한번 정도 구경하면 어때요? 돈은 안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 안개 젤리 20만 원, 25만 원짜리고 20만 원 옆에 있네요. 자, 안개 젤리 기가 막힙니다. 얘는 20만 원 여기. 자, 안개젤리 20만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 볼 때는 얼마 정도 큰지 참 멀로가 25cm 포트에 그득합니다. 핑크 샴페인 얘는 금 아니에요. 쌩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모랑루즈라고 제가 가장 애정하는 창 중에 하나인데 아까워서 못 뛰어요. 어머, 세상에. 이와 마리아 쌩얼이에요. 금 중에서 무지가 나온 아이 이와 마리아 금무지 이렇게 멋집니다. 세상에. 자, 아메스트로 금이요. 어머, 세상에. 어쩐다냐? 기가 막히다. 포트요? 2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또한번 다시 가면 지금, 맞아요. 봄의 출하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키워내는 아이. 핑크 펑키 금. 정말 예뻐요. 살짝 물기가 있죠? 약을 살짝 쳤습니다. 요즘에 그 곰팡이균이 좀 돌죠? 예, 그래서 약을 살짝. 이미 다 곰팡이균이 안 졌다 그러면 상처가 남습니다. 자, 핑크 펑키 금. 5만원짜리 4만원. 15cm 포트에 있는데요. 아, 영상이 아쉽습니다. 받아 보시면 훨씬 기가 막힌 아이. 그 다음에 이게 표랑금이요. 지난번 영상에서, 아유, 세상에, 비교하세요. 혹시 캡처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예뻐지고, 이렇게 컸습니다. 표랑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표랑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제가 그 조금 포스가 작아서 소개하지 않고 키우는 아이 레인보우 환타 지금 얼마나 예쁘게요? 정말로 예쁜데 작은 아이는 포스가 조금 덜 나요. 레인보우 환타 지금이 5만 원이에요. 작지요? 어머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있잖아요. 작지요? 내가 키워요. 레인보우 환타 지금이 이렇게 포스가 나고 이렇게 멋집니다. 끝내주게 멋지죠? 자, 그리고 제가 저기 자, 제가 왜 웃어요? 저 아이 소개하려고요. 아이고 세상에. 요 아이 하나 소개하고 갈까요? 그 퀸즈 마리아 금. 어메 세상에. 퀸즈 마리아 금이요. 자, 5만 원짜리가 4만 원에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본 아이는 예, 제가 키우고 있는 모델이고. 자, 퀸즈 마리아 금은 세상에 지나가면서 다 그래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드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요 아이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장미금이요. 얘는 15cm 6만 원짜리가 짝대기에서 5만 원으로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고 17cm는 예, 맞습니다. 6만 원이에요, 6만 원. 예, 어머, 야도 싸다, 양.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더큰 아이요? 더큰 아이 있는데, 더큰 아이는 사진으로 찍어달라. 가격은 얼마냐라고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는 농부다에서, 예, 맞아요. 나는 농부다에서 가장, 그, 가인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어머, 이쁘다. 제 가인입니다, 가인. 그 송가인을 가장 좋아하는 어느 팬분 다육맘 중에 그러겠죠. 그분이 만들어서 가인이라고 해서 가인이라는 이렇게 아이 친필은 아니겠지. 사인 자 이름표를 해서 유통을 합니다. 참 예쁩니다. 작은 사이즈는 4만 원입니다. 큰 사이즈는 문의 바랍니다. 큰 사이즈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키우는? 예, 어머, 진짜 이쁘네. 가인이 4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골드캐슬. 아이고, 세상에. 제가 그 색동젤리금하고 너무 상반돼요. 색동젤리금은 매력 뿡뿡인데 얘는 정말로 매력 뿡뿡입니다. 골드캐슬. 15cm는 6만 원이고 17cm는 8만 원입니다. 골드캐슬. 포트 크기별로 저희는 가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예뻐요? 어유 세상에. 어머 세상에. 금좀 봐. 금이 이 가격이지 정말로 60만 원도 그때 왜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 제가 100만 원이 넘을 때는 사실 사지 못했어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일 때는 남편 몰래 샀어요. 예, 맞아요. 지금 뭐 6만 원이요? 지금도 단가가 야간 건 아니지만 제가 구매 종자로 들여올 때 치고는 괜찮은 가격입니다. 골드캐슬. 가격 6만 원 골드캐슬. 자, 가인 골드캐슬. 예, 가인으로.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쑥쑥이가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명품 다육이를 만드는 흙이다. 구경하세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네 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업, 그렇게 좋은 창업 한 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